부활주일 다음 주일이 조금 애매한 주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절정에 달하는 사순절의 맨 끝,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근데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부활주의를 지나고 나면 상당히 느낌이 애매해지는 그런 경험을 저는 평생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교회라는 문화 속에서 살면서 늘잘 이해가 안 되곤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라면 우린 여기 왜 있는 거지? 그런 질문도 여러분은 안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 또 여기 오늘 본문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심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활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애매한 기간의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실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는 이유입니다. 사복음서 기자들 중에 유일하게 누가가 펜을 들어서 다시 2탄을 쓰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질문을 안 해보셨습니까? 왜 누가는 2탄을 썼을까? 보통 요즘 작가들이 2탄을 쓰는 이유는 1탄이 대박나면 재미를 보고 시즌 2를 쓰죠. 그렇죠? 그 단초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권위 있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종족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이 그리는 마지막 꼭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꼭지의 시대를 여신 거죠. 누가복음을 마친 다음에 누가가 홀연히 그 시대가 왔음을 깨닫고, 누가복음을 썼던 그 동일한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 1장에서 데오빌로여 했던 그 똑같은 수신자에게, 데오빌로여, you know what?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쓴 글,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은 마침내 메시아가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분이 마침내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가 이새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때까지의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꼭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론의 마지막 꼭지가 지금 열려 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이후에 이 시간의 의미,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선교 시대의 의미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시고,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생선을 잡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육체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시는,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일관된 초점입니다. 그리스도는 뭘 선포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여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그 회개, 이 선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이런 질문을 안 해보셨습니까? 회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돌아선다. 구약에서도 슈브라는 단어가 돌아선다는 말이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메타노이아, 생각이 돌아선다, 생각이 바뀐다는 말인데, 그럼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회개가 뭔가? 종교적 신비체험이 회개인가? 아니에요. 돌아선다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돌아선다는 말인가? 그것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마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여지없이 오남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천당, 그게 대표적인 오남용이에요. 천당이란 말 성경에 없고요. 주님이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가장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죠. 처음에 첫 성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서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통째로 그 긴 장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타포, 이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은 이 선교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이 처음부터 가졌던 그 상식적인 종교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다가오는 것을 보여줘. 이스라엘 나라.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비극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상식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주님께 오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 우리 민족이 예수 잘 믿으면 대박 터지는, 그게 종교일 거라고. 맞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복음은 다르죠. 복음이란 말도 오남용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서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수식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수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란 단어와 하나님 나라란 단어를 많이 쓴다면 최소한 성경이 그걸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알고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지금 부활 이후에 우리의 의미, 자리매김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천당이란 말이 나왔을까? 먼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천당. 천국이란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천국. 마태복음에서 쓰고 있는 표현이죠.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유사해요. 어르신들 이름 안 부르죠. 어느 안전이라고 할아버지 이름을 불어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스꽝스러워. 여러분이 미국에서 사시니까 아니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건데 이름을 못 부르게 하잖아요. 네. 이놈 할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모르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할아버지 존함이 어떻게 되시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머니. 이해가 되시죠?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 대신 에둘러서 하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천국이란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신국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나라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국토, 주권, 국민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재밌어요. 우리 한국에서 나라의 조건에 맨 처음에 부동산이 등장한다는 게 재밌습니다. 국토. 예.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라는 단어, 구약의 말쿠스라는 단어와 신약의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이 대했을 때 그 단어, 여러분이 사전에서 외국어를 배울 때 여러분이 사전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에서 찾지 않습니까? 사전을 찾으면 그 옆에 그 사전 엔트리가 있고 그 단어, 그 옆에 뜻이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단어의 primary meaning이 뭐죠? 1번입니다. 우리말로는 나라라고 번역 잘 했어요. 번역의 어려움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한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옮기는 과정에 의미의 굴절이 조금씩 일어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 그런 표현 쓰죠? 나 피아노 놀래. 이상한 말이잖아요. Play the piano. 플레이가 노는 거니까 피아노 놀래. 피아노 칠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플레이 더 피아노의 그 단어가 우리말에 정확하게 등가에 동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쓸 때 우리 일세가 영어를 쓰듯이 이상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번역의 과정에 생긴 가장 큰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천당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사실 우선적인 의미, 물론 연장된 의미로 영역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선적인 의미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 독자들이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을 그들이 들었을 때, 바실레이아 세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땅덩어리나 어떤 장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통치를 생각해요. 통치. 킹덤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나라는 킹이지 않습니까? 킹.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이란 말은. 천당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 임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복음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유앙겔리언이란 그 말은 좋은 소식이란 말인데 무엇이 좋다는 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주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는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를 만나면 그 단어를 성경이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지 않고 그 단어를 뽑아다가 지금 우리가 그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로 바로 해석을 하는 게 문제예요.
복음이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끌어다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상상할 때, 내가 가장 감미로운 좋은 소식으로 대체하죠. 이게 바로 복음을 뒤트는 잘못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은 무엇을 복되다고 말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덮어놓고 상식적으로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제발, 쓸데없는 짓이니까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천국이란 말과 복음이란 말을 조합하셨어요. 천국 복음.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만든 단어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 그레코 로만 월드,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제국이, 성경에는 그리스 제국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 구약의 말라키, 주전 400년경에 말라키가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거의 4세기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대제가 일어나서 이 청년 장수가 온 세상을 위대한 이 그릭 엠파이어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가 요절하죠. 그래서 혼란기가 오고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섭니다. 로마.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신 거니까. 자, 로마가 일어났을 때 그 로마는 그 당시에 그리스 제국이 세워놓은 언어, 우리 헬라어라고 합니다. 헬라어. 신약성경이 기록된 언어죠. 그 당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의 주력 부대는 지금 우리가 아는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라틴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릭을 썼기 때문에 그 나라의 공용어로 그리스를, 그리스 언어를 받아들이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그때 쓰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느 경우에 쓰였냐면 로마를 융성케 한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입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는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원래 시저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이름인데 나중에 이 가이사, 이 시저라는 이 황제라는 일반 명사가 되죠, 나중에. 근데 그 줄리어스 시저가 어마어마한 공을 세우게 되고 되게 큰 일을 한 사람들이 꼭 독재자가 되잖아요. 큰 일을 하면서 독재 안 하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는 원래 공화정인데 이 아무리 그가 공로가 많아도 독재가 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원로원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줄리어 시저를 죽이기로 하죠.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습니다. 그가 좋은 왕이었던 나쁜 왕이었던, 나라의 왕이 없어지니 나라가 어려워지죠. 혼란이 옵니다. 혼란기. 그렇죠? 혼란기.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대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많은 피를 흘리는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야비한 파워 스트러글이 일어납니다. 로마라는 이 위대한 나라의 수장이 되기 위한 권력욕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절미하고 맨 마지막에 두 사람이 대권 주자로 힘을 세우게 되죠. 동로마 쪽에 있던 이 안톤이라는 장군이 동로마 쪽에 뭐 미국으로 치면 리퍼블리칸의 캔디데이트 되는 거고, 그렇죠? 서로마의 옥타비안이라는 이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 힘을 잡게 됩니다. 데모크라틱 대통령 후보죠. 두 사람이 서로 경합을 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안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상당 기간 지도자가 없어서 불안했던 그 로마라는 나라에 드디어 통치자가 부임했다 라는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좋은 소식이다. 통치자가 임했다. 그 옥타비안이 스스로에게 위대한 이름을 줍니다.
그게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가이사 아우구스토 때 위대한 황제가 등극하죠. 재밌잖아요. 독재자가 싫어서 죽인 사람이 독재자의 아들을 다시 세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 그래서 다시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돼요. 자, 예수님이 오심을 유앙겔리언이라고 했다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드라마틱한 대조로 느껴졌겠어요. 사실은 가짜 왕이, 가짜 황제가 즉위하는 것은 빵빠레를 올리면서 화려하게, 그런데 진짜 왕이 오셨어요.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가 오실 때는 마구간에 오시죠. 이해하십니까?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역설을 우리가 정말 이해한 것입니까? 현대교회가, 특별히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 것일까요? 자기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위대한 이름을 준 다음에 그가 교묘하게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 줄리어스 시저를 신으로 추앙하죠. 자기 아버지가 신이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죠? 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어요. 복음을 우리가 이해한 것일까요? 마치 아우구스투스가 즉위함으로 로만 엠파이어에 마침내 다시 안정과 평안, 팍스 로마나가 임했다고 하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던 것처럼, 진짜 좋은 소식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가 줄리어스라는 인간이 만든 신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즉위하는 왕이 나셨도다.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사건의 비극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가 기대하는,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그 메시아를 요구하죠.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죠. 성경을 하나님 사용법으로 신성 모독을 하죠. 그것을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기독교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가 신천지에 속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인가요? 다시 말씀을 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단순한 종교 갈아타기가 아니라, 천지신명계 빌던 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빌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나를 만드신 그분, 내 오장육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속아 사는 인생이다고.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여러분이 아무리 자유선언을 하고 나는 무신론자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아무리 소리져도 그 타락한 심성이 이미 사탄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근데 마침내 진짜 왕이 오신 거죠. 우리가 회심했다는 것은 새로운 종교로 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만사형통 대박 터지는 그거 말고, 그것은 교회에 나오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강 목사님보다 훨씬 더 용한 신내린 천연무당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말씀하죠. 기도를 바꿔라. 지생이면 감천이 아니고
하나님 손목 비틀어서 내 욕심 채우는 종교가 아니라 왜 너희들의 기도가 그렇게 세상 종교처럼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라. 나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Your kingdom come. 당신의 통치가 임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100%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제 욕심 말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선한 목자의 통치가 임하는, 더 이상 속지 않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의 깨달음이고, 지금 여기 제자들이 여전히 답답하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한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말입니다. 교회를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도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주님이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야, 우리가 회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분, 나에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을 회심한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지막 꼭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종족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야 할 영역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 두시는 것이에요.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어정쩡한 주일이 아니라 이제 그 비전을 향해서 행진곡을 틀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음을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슬픈 일이죠. 개인적으로 내 소망을 주님 덕분에 이루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집단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예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독교라는 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그 정도의 꿈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안 믿을 거라면 모르지만 기독교가 정말 그런 것이라면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계속 전진해야 할 것인지 여기서 그만둘 것인지 중요한 결정을 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겁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여호수아, 예, 끊임없이 세상 나라를 구하는 이스라엘, 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특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죠. Enough.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신을 택해라. 옛날에 저 애굽 땅에서 너희 편을 들어주던 그 잡신들, 광야에서 만났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 잡신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칠족이 섬기는 그 여러분의 수종드는 그 잡신들을 섬기든지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선택의 의미를 아시고 계속 이 신앙 속에 있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아니면 유다처럼 그만둬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한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겠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마침내 칼을 뽑으실 거라고, 마침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신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것을 싹 쓸어버리고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신경 끄시고 우리나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 광야에서 수천 명을 먹이신 그 빵을 주는 메시아, 또 로마의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주님이 배반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뒤틀어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할 그런 권한은 제게 없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이게 힘들면 우리 말 잘 듣는 이방신으로 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금송아지를 잡았던 그 이스라엘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이 시대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는 그 논리를 합리화시키죠. 미국이 예수 잘 믿으니까 잘 살지 않냐, 이런 논리가 성경의 논리라고 생각하세요? 한민족이 예수 잘 믿으니까 잘 살게 됐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두신 것입니다. 일본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서구 나라들이 잘 살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이 대단히 빈약한 논리입니다. 그건 역사에 대한 무식함이에요. 빵에 관한 것도 아니고 국력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에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그 통치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그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여러분의 회사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그 비즈니스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확장되는 그 기간으로 이 성령시대 교회시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행진곡 마음속으로 환청하시면서 잠시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의 행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